현이야. 생각 많이 했는데 내가 떠나는 게 맞아요. 아무리 헤어졌어도 훈둥 오빠는 언니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잔데 내가 언니 얼굴 어떻게 보겠어요. 아, 왜 못 봐. 보면 되지. 신경 쓰지 마. 나 괜찮아. 언니 보면 훈둥 오빠 생각나고. 너 이윤동한테 정말 진심이야? 미안해요 언니. 아 어쩌라고. 내가 정말 미안해요. 현이 와 있어. 현이, 너한테 진심이야. 너 같은 놈이랑 안 엮이는 게 현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너라도 현이는 보고 싶어 죽겠단다. 그러니까 좀 만나봐. 넌 괜찮아? 나랑 현이랑 만나는 거. 대신 진심으로 만나. 나한테 했던 것처럼 상처 주지 말고.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. 야, 이윤동. 우린 끝났어. 그만 받아들여. 끝나서 이런 거냐? 내 가게, 내 등잔 밑에서 한여름이랑 둘이 알콩달콩. 되게 재밌었겠다. 미안.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. 아, 근데 한여름은? 잘렸어? 지금 내 앞에서 그 새끼 걱정하냐? 아, 한여름은 잘못 없어. 나한테 사정이 좀. 야, 너 대단한 능력자다. 낮에는 성형외과 의사, 그것도 하필 내 가장 친한 친구랑 결혼하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녀. 밤에는 생긴 거 번지르르한 연하남, 그것도 하필 나한테 월급 받는 알바생이랑, 그것도 하필 내 가게에서 숨어서 몰래 연애를 해. 미안. 근데 보이는 게 다는 아니야. 아. 사실은 더 이상 말하지 마. 마음만 아프니까. 아 저기 아 야 잠깐만. 미안해요 남윤희 씨. 다른 여자 마음에 두고 현희 씨 건드렸어요. 내가 쓰레기입니다. 오빠. 야 이윤동. 한 마음에 두 여자 담는다는 거 그거 못할 짓이라. 그리고 양다리 장미 씨랑 신분이 있는 현희 씨랑 애매한 양다리 죽었다 깨도 못하겠네요. 미안합니다. 야 이윤동! 내가 뭐랬어. 안 온다니까. 현희야. 언니 미워요. 아 진짜 돌겠네 진짜.